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21일 업데이트 리뷰 2부 영상. 지금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해서 이벤트를 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볼게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천천히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 또 펫 획득 확률 상승 이벤트 해가지고 지금 1인이랑 크리로 나옵니다. 합성이랑 펫 소환에서 1인 크리를 획득하면은 4성 펫 소환권을 또 주고요. 지금 뭐 1인이 뭐 굉장히 요즘 뭐 결전이 핫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담의 등장으로 인해서 뭐 다른 펫들이 또 뜰 수도 있거든요. 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뜨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반경률을 워낙에 깎으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인과 크리가 확률업이고 그 다음에 세나 사왕 장비 판매 지금 세나 사왕 장비를 25루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나왔는데 왜 맨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또 나왔습니다. 장비 진화 승급 할인 비용 또 나왔어요. 할인 이번에는 승급은 20만원 진화는 80만원으로 나왔는데요. 와, 맨날 나옵니다. 이게 근데 너무 자주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혹시나 뭐 각성 진화할 것 좀 있으신 분들은 또 하시면 되겠네요.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점 골드 추가 지급 100만원 사면은 100만원 더 주는 이 정도 또 이벤트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영웅 획득은 다시 또 연희와 멜키르 굉장히 안 나오는 두 명입니다. 확률업을 해도 안 나와요. 연희 멜키르가 일단 확률업이고 획득하면은 육성 영웅 소환권을 네 주네요. 다음 업데이트까지입니다. 하고 그리고 777 미션 이벤트 지금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네 지금 뭐 777 해가지고 세븐 나이츠 데이 해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뭐 결투장 7번 이기면은 7만원 뭐 스페셜 영웅 7번 하면은 4성 원소 선택과 합성을 7번 하면 육성 영웅 소환권 이런 식으로 또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네요. 뭐 알짜배기죠.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또 8월 맞이 해가지고 지금 8월도 아직 안 왔는데 벌써부터 예 캐시백이 나왔습니다. 거의 월 초에 나오는 캐시백이 이번에는 월 말에 나왔네요. 7월 말에 자 11,000원 하면은 이 정도 또 추가로 지급이 되고요. 11만원 하면은 660루비 지금 캐시백에다가 자 그리고 또 뭐 이상한 이벤트 하나 하네요. 친구야 세나 하자 카카오톡 친구 초대를 받은 대상이 친구 초대를 하나 봐요. 그러면은 초대 메시지를 통해서 세나 설치하고 하면은 지금 루비 주고 일하는데 역시나 계속 신규 복귀 유저 계속해서 잡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세나입니다. 보면 알 수 있죠. 보상 뭐시 추첨을 통해 100루비인데요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우리 또 비담 각성 또 각성하시면은 육성 영웅 소환권 줍니다. 단 일주일 동안만 육성 영웅 소환권 주고 그리고 비담을 플러스 10강 하신 분들 는 반격 반매 갑발을 주는데 아 이게 뭐 속공이 남았지 뭐 생명력이나 이런 걸 좀 줬으면 좋겠는데 반격 하도 반격이 남는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또 지급을 하고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원소 특수 진화 패키지 제가 이거 진짜 기다렸거든요. 저번에 못 사가지고 이번에 진짜 사고 싶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원래는 원소를 진화시키려면 레벨 30에 플러스 5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패키지를 사면은 1렙 1렙 해도 진화가 돼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영웅 뭐 이런 것들을 뭐 강화 비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원소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쫄작을 미친 듯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은 약 20일입니다. 20일 동안 뭐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이 정도로 일단은 가격은 11,000원일 겁니다. 이게 가격은 11,000원. 그리고 레이드 장비 패키지
지금 각성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레이드 각성 무기 방어구는 33,000원 무기는 55,000원 무기랑 우리 방어구 무기 선택권 보주 무기랑 보주 선택권은 11만원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안사 응 안사 자 마지막으로 아 드디어 여러분들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스페셜 영웅 기간제가 나왔는데 이것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연구전환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셨는데요. 전 이게 나올 줄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 패키지로 이걸 현금으로 파는데 스페셜 이제 기간제 영웅을 큐이랑 소라로 연구전환 시킬 수 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는 싸게 나왔어요. 11,000원과 55,000원인데 생각보다는 진짜로 싸게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 예상하기로는 거의 뭐 55,000원, 11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QE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영웅을 30레벨로 전환을 시켜주고 소라는 36레벨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이 뭐 과금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돈 있으신 분들은 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벤트는 일단 이벤트 여러분들도 읽어주는 거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2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좋아요와 우리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